곡이었어요. 키덜트라 행복해요입니다. 네, 요즘에 키덜트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또 예전에 유행했던 키링의 인기도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덜트는 키덜트고 키링은 키링 아닌가? 키링 저기 그 열쇠 고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지간하면 우리말을 쓰자. 아니 어제 말씀 야 오늘 또 나의 그 순고함이 열쇠고리 우리말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순고함 열쇠고리라고 하자 하지만 키링이라는 단어가 이미 굳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의 규모가 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덜트 시장 규모는 2014년에는 5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예? 2020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두 배가 넘었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면서 앞으로는 약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지금은 좀 슬슬 밖에 나가긴 하십니다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예전보다는 많아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취향도 확인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까 키덜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인형이나 장난감이 일종의 유행 아이템으로 거듭한 것도 또 이 유행에 한몫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 저는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피규어를 많이 모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더 안 모아요. 그 더 둘 데도 없고 이제 얼마나 많길래. 근데 요즘에는 진짜 시장이 확 커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만큼 구매하는 분들도 많고 네. 파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박스에서 아예 애초에 끄르질 않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치 그 희 씨 왜 저번에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운동화 뭐였지? 그 한정판 운동화. 리셀. 맞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팔려고 아예 그냥 꺼내지도 그쵸. 않으세요.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유. 왜냐면 거의 대부분 한정판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 저랑 우리 그 블록 장난감 있잖아요. 렛땡. 예. 예, 그것도 아예 홈페이지에 18세 이상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만큼 키덜트가 많아졌고 방금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리셀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건 아예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렛테크. 아, 레테크. 네, 레땡 플러스 재테크. 해가지고 레테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세계 판매량 중에서 이 레땡을 사는 사람의 20% 정도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예. 사실 가격이 성인들 장난감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도 합니다. 재미도 있고 네. 예쁘기도 하고. 네. 그 아직도 보면은 그 아이디어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아, 맞아요. 뭐 요즘에는 소리가 나는 애도 있고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발달을 했고요. 또 공주 시리즈도 인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생일 파티 할 때 성인인데 그 뭐 시크릿 주스 이런 인형 있잖아요. 예. 그 인형들이 쓸 법한 장난감 왕관 귀걸이. 이런 거를 착용하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것처럼 그런 공주 시리즈 장난감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공주? 네. 그런 거 뭐 선입견 생긴다고 어릴 때 이렇게 딸한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뭐 한참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요즘 많이 하고 성인들도 하고 그 실제로 전현무 씨가 예. 그 상 받을 때에도 예. 그 연예 대상에서 그 왕관 쓰고 그래요? 받으셨거든요. 안 봤어.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키링도 지금 뭐 유행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키덜트들을 차로잡고 있는 게 바로 이 키링인데요. 실제로 뉴진스 멤버 헤이는요. 첫 정산금을 받고 나서 9만 원어치 키링을 구매했다라고 이제 귀엽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링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형처럼 폭신폭신한 애도 있고요. 뭐 딱딱하게 캐릭터가 그려진 애도 있는데 뭐 랜덤으로 키링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요 까는 재미를 즐기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튜브에서는 키링 언박싱 영상도 굉장히 인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 키링 되게 많은데. 오? 스타워즈 키링. 여러 가지 종류로. 근데 맞다. 이게 그래서 그런가? 어제 제가 그 계량 스푼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네. 15g짜리랑 5g짜리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키링이 같이 왔어요. 맞아. 그냥 그 뭐 키링에 뭐 달래는 게 아니라 그 고리만. 맞아요. 그 왜 온 거지? 그거 달아라고 쓰라고. 아, 스푼을 달아라. 달아라고 쓰라고. 그렇군요. 실제로 사은품으로 키링 많이 준대요. 그렇군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